김치라고 하면 우리 식생활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그냥 먹기도 하지만 김치찌개도 만들어 먹고요. 뭐 볶음밥도 만들어 먹고 김치와 관련된 요리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산 김치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한 김치 공장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정물처럼 누런 물속에 남성이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중국에서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현장인데요. 구정물처럼 탁하고 누런 물이 바로 소금물이고 작업하는 남성은 옷을 벗고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잔뜩 녹이 쓴 포크레인이 물속에 담겨져 있고요. 이 남성이 배추를 포크레인에 담고 있는 비위생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또 다른 배추 절이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깊게 땅을 파놓고 비닐을 씌워 만든 뭐 간이 수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배추가 잔뜩 쌓여 있고요. 그냥 등산화 같은 작업화를 신은 채 밟고 다니면서 배추를 절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게 우리가 입에 넣고 먹어야 하는 음식을 다루는 모습인가? 충격적인 영상인데 김영진 변호사님, 저 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영상 나온 이후부터 저 김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먹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담근 거 빼고는 믿을 수가 없겠군요. 요새 집에서 김치 안 담궈요. 아, 그래요? 예, 네, 다 사먹죠, 김치. 그렇죠. 예. 네. 그 산 배추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특히 식당 같은 데는 제 생각에는 거의 아마 80, 90%가 아마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산 김치들일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사람들 아마 대부분 다 김치 안 먹을 거예요. 네.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잊혀지지도 않는 영상이고요. 지금 김영준 의원님 표정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말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저희한테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영상이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중국의 세관인 해관 종서에서는요. 해관 총서 죄송합니다. 수출용 김치는 이렇게 담그지 않는다. 라면서 공식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치의 경우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만큼 자, 이 같은 해명을 좀 하긴 했지만 찝찝한 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오죽 문제가 됐으면 지금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해명을 하겠습니까? 예. 네. 사실 이제 저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김치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아 국장은 사실 과거에 베이징 특파원이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더 현장 예. 이야기를 더 하실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그 파오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김치하고 일어로 그렇죠. 사실은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파오차이하고 중국식 김치. 예. 우리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뭐가 가장 다르냐면 우리 김치는 김치를 절인 다음에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자시라든지 뭐 또는 뭐 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뭐 새우젓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소가 들어가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 속에 넣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 김치는 저런 식으로 완전 물 속에다가 소금물에 이제 절이게 되는 거예요. 저 이제 파오차이하고 쑨차이 그리고 짜차이 세 가지 종류가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산의 전체 예, 김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김치하고 완전 다르고 저런 방식으로 저게 이제 파오차이 만드는 방식인데 네. 저기에서 일부가 김치 수출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저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김치를 만드는 분들은요 한국인이거나 네. 아니면 조선족들이 하는데 한국식으로 비슷하게 해서 만듭니다. 네. 그 재료 처음에 절인 배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저기 것을 사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는 저 영상은 중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 파오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배제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불안한 겁니다. 특히 식당에서는요. 이두아 변호사님 사실 너무 많은 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중국산 김치를 쓰는 곳이 많아요. 원산지 표시 딱 명확하게 하고 중국산 김치입니다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국내 수입 김치가 99%가 중국산이라고 하고 식당에서는 대부분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게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전에 우리 하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뭐 해썹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식품 그렇죠. 취급 기준 같은 게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자기네 국민들한테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 국민들한테 먹이는 걸 저렇게 먹고 있으면 그리고 식품
식품 기준이 저렇다는 거 아니에요? 식품 취급 기준이. 그러면 네. 우리 거는 뭐 저런 식으로 제조는 안 하더라도 우리 그 수출 김치를 네. 제조할 때 뭐 특별히 깨끗하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 네. 보면. 그리고 원료는 또. 그 부분은, 예, 네. 그 부분은 혹시 그래서, 선입견을 줄 수 있으니까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어요. 예, 제 개인적인 예, 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김경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중국산 김치는 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네,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또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를 만드는 이 회사나 식당들은 참 괜히 엄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정부에서 그래서 사실은 2019년에 네. 현지 실사를 하기도 했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80%는 우리 기준에 맞았지만 한 20%는 맞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네. 그중에 한 특히 10%는 아예 취소를 했고 수입을 취소를 했고 네. 나머지 한 10%는 좀 공장의 여러 가지 작업 조건 그런 걸 개선해서 그것이 확인된 뒤에 수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 2024년이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네. 그런 모든 적합한 조건 아래서 생산된 김치만 현재 수입할 수 있도록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밖에도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김치 때문에 김치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식품 업체들이 뭐 김치 만두도 있고요. 김치 라면도 있고요. 이런 걸 수출을 하는데 중국에서 팔 때는 이 포장지에다가 김치라고 안 쓰고 파오차이라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저게 중국에서는 다 이제 우리 김치라는 말을 번역할 때 파오차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중국의 파오차이하고 우리 김치는 아까도 제가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예, 그 가운데 예. 있는 소가 완전 전 소가 없어요. 네. 김치 절이고 저기에다가 뭐 고추 그다음에 뭐 당근 이렇게 썰어가지고 좀 넣은 거에 불과해가지고 네, 네. 그냥 맛은 약간 짠지 맛이 나고 네. 다른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그렇죠.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표기될 때 파오차이라고 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아 한국산 김치는 우리 파오차이하고 같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에서도 우리 김치가 기무치라고 일본 사람들은 그 발음을 네, 예전에 그거가 안 되니까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중국에서도 한국의 김치가 네. 중국의 파오차이하고 어떤 만드는 제조 방법이 다르다면은 네. 그 표기조차도 네. 중국어로 반드시 안 하고 만약 영어로 한다든지 하면 한글을 병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네. 저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땅도 크고 인구도 많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본인들을 굉장히 큰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면 큰 나라답게 주변 나라들에게 행동하는 게 옳겠죠. 다음 Q&A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